우리가 오늘 집회에 왔지만 사실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은 전통적으로 금요 철야기도회 시간입니다. 물론 온전한 철야를 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오늘 모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기도죠. 기도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 우리 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명의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진 것은 5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져왔더니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계속 이리저리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온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교회도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게 가져오라 그랬으니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남편도 주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 따라오시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 주님께 맡깁니다. 아내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로 인하여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은 아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자녀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사고덩어리여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사니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돈 의지하고 그러다가 다 망치는 거죠. 내 인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걱정되십니까? 네,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는데 돈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바로 그게 올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재정 때문에 평생 마음에 염려 근심하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내 것이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주 유난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응답해 주실 것이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세 반복을 다시 한번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지 않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 그 모든 은혜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기도를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님이 기독도에게 열쇠를 하나 줍니다. 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열쇠로 다 해결받으라.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 아블론이라는 마귀대장을 만나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을 지나고 나흘을 지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 기독도가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열쇠가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열쇠를 쓰라고 하셨지, 그 감옥에 있는 큰 좌물쇠통을 보고 그 열쇠를 딱 맞추니까 덜커덕 열려버렸습니다. 벌써 나올 수 있는 걸 거기서 그냥 나흘 동안이나 고생을 한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기도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고 20년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에요.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 공허한 것 같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느껴집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비로소 눈이 뜨여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확실한 거예요. 옛날 이 신들의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신들의 전쟁의 핵심은요, 어느 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신이 참신이다.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참신인 줄로 우리가 알자.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송아지를 한 마리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물 일곱 덩이를 부어버립니다. 그냥도 불타기가 어려운데 그 위에 물 일곱 덩이를 부어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확 불이 내려서 다 물도 재물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기도 응답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그렇게 크게 충격으로 안 다오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히 부르는 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에 해당될 정도로 금지사항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히 부르게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제가 참 어려운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기도원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제목은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도 못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몇 번을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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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게 기도의 모든 것이었고 그 기도가 열리면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구할 것도 없어요, 이젠. 갑자기 그렇게 답답한 문제들, 정말 절망적인 그런 형편이 싹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충분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확실히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기도가 약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는 또 보통이 아니죠. 네. 그런 약속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기도의 이 엄청난 약속을 오늘 처음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어찌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힘들고 왜 기도가 그렇게 답답하고 왜 기도가 그렇게 안 되나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우리 속에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이 엄청난 약속에 반해서 우리 속에 아주 무섭게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어지면 사실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우선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또 하나의 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완전히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구원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불신, 기도의 좌절이 어떻게 해결되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야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왜 이루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좌절에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꼭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실까? 우선 그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왜 꼭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눈이 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된 일은 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일이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기도를 숨소리조차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 없는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생기는 거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간절한 소원이 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루시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36절에 가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고 확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37절에 가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도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꼭 우리 기도를 쓰시려고 하세요. 이유는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종교 중에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들의 기도는 우리보다도 더해요. 무슬림들, 이슬람교의 기도는 우리보다도 더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 정해놓고 어디서든지 그냥 기도 자리 깔아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다른 종교,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 응답이죠. 성경이 어째서 이렇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하시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던데.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실제로 응답된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던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정확히 알고 나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아유, 내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마음에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들려고 그래요. 절에 갈까 이런 생각이 나와요. 네. 내 기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답답한데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속에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진짜 믿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주여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그게 나에게도 너무 유익하겠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걸 내세울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우리는 꼭 안 보면 또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님이 다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걸 원하셨다면 그래도 왜 그렇게 오래 기도를 시키세요? 아니 금방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금방 돈 생기면 알잖아요. 주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어디에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금방 알 텐데 왜 기도 기간이 한 달도 1년도 3년도 이렇게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혹시 여러분 닫힌 문 두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속탑니까?
문 열어주세요. 안 열리는 문을 두들겨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꼭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냥 한번 두드리면 알겠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죠.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다로우시거나 인색하시거나 우리를 모르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다 변합니다. 설교 들을 때 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금방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내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인내를 훈련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맞춰져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녀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자식만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이 태어나기만 원했지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기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주실 것은 믿고 주실 것은 믿고 하나님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건성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섭게 기도하는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몇 번이고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는 마음의 걱정도 안 됩니다. 믿음은 걱정이 안 되는 게 믿음인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없어요. 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아유 그건 걱정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믿음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아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당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쪽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것.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 너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힘들었더라. 그 고비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게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기도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도가 좀 쉽게라도 해주시지.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를 지키실 거면
그냥 기도하면 계속 그냥 기쁨이 나와서 그냥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을 웃다가 돌아가면 기도가 뭐 한 시간 기도가 뭐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무릎이 아프고 졸려서 죽겠고 그런 때를 왜 주시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가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될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근데 세월을 보니까 68년이 지났어요. 이야, 이제 곧 우리가 돌아가는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 같으면 늘 즉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작한 것을 중단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다니엘도 참 대단하죠. 기도문을 풀지 않고 20하루가 됐어요. 그제서야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벌써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주셨지만 중간에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수호신 이 사탄이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공중에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그 마귀가 싸우느라고 21일이 걸린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 국군을 대적하고 이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해주어서 21일째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 21일 기도라고도 흔히 말하죠. 우리의 기도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실제로 내게 응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게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훨씬 달콤해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성격의 성질에 딱 맞아요. 그건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그러고 보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기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라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이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 즉각 응답해 주라. 즉각 응답해 주고 구한 것보다 더 주고 우리도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기를, 하나님은 빨리 주시기를.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부담이 확 됩니다. 도와줘도 도와줄까 말까 계속 생각하다가 그쪽에서 그냥 피똥을 쌀 때까지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겨우 도와주게. 아, 처음부터 그냥 확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도 또 그렇게 도와요. 그거 정말 해결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건축비 상환 자체를 못해서 100억이나 밀렸어요. 건축은 했는데 그만큼 건축비를 건축회사에다가 줘야 되는데 100억을 못 주고 있어요. 또 이거 마무리를 다 하려면 또 100억이나 더 있어야 어지간히 이 예배당을 마무리를 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예배당 마련하는데 20억이 필요한데 15억까지는 겨우 마련했는데 5억이 모자란다는.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일본 교회가 너무너무 다급한 문제에 빠져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마음에 아 우리가 이왕 100억 빚을 졌는데 5억 빚을 더 지고 그리고 그 일본에다가 도와주면 일본 교회는 예배당 마련하지 않겠나. 우리는 100억에서 105억 빚이 늘었지만 어차피 못 갚을 100억.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못 갚을 100억인데 거기다 뭐 5억을 덧붙인다고 그래서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 제 어리석은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계산이 안 되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 듣고 다 동의해 주시고 구역회했죠.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이 우리 중직들 다 구역회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만큼 일본에 5억을 융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대책 없던 그 상황에서 예배당 건축도 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빚도 다 갚아가게 하시는 아 그때 그 우리가 심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교회가 요청해 왔을 때 어떻든지 하여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한 그런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우리 장로님들이 참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당신들 같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지금 다른 교회 걱정할 거냐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래도 몇 번씩 찾아가서 우리는 그 교회 도와야 된다. 대출 승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도왔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보시고 너희들의 진심이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거지. 이게 이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 더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참 풍성하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먼저 내가 원하면 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더 먼저 원하면
내가 내 것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먼저 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느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느냐?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자리라고? 들어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카메라로 녹화가 돼 있어요. 너 그날 목사의 설교 안 들었냐? 꼼짝없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나요? 주님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넘길 사람도 이 시간 있습니다. 중요한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더니 그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분명히 부탁을 하셨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예 아무래도 제일 급한 문제가 먹고 입고 사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하라고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먹고 있고 사는 걸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먹고 있고 사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고아는 먹고 있고 사는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먹여줍니까? 고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아침밥을 꼭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날 거예요. 뭘 그런 걸 구하냐? 그 말은 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너가 먹을 거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너 뭘 먹을 걸 걱정하냐? 옷을 내일 입고 가게 해주세요. 아니 벌거벗겨서 학교 보낼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니까. 마치 엄마 아빠가 없던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도 참 마음을 누르고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속은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자식 없는 아이처럼 부모 없는 그런 자식처럼 그렇게 구하냐? 너 거지냐? 너가 고하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는 구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기를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가족들, 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 나 보고 하나님 계신가 봐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풍성해?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먹고 있고 잘 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 그건 다 내가 원하는 거야. 너는 꼭 하나만 해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제발 좀 그걸 위해서 살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이 뜨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걸 보았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세요.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기도 제목이니 그건 뭐 100%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해 나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기도의 강력한 용사가 됩니다. 폴 트루니의 의사이기도 하고 기독교 컨셀러이기도 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는 부부라면 어떤 역경이 와도 능히 견뎌낸다는, 그리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여줄 친구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도 그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늘 열려있는, 주님과 늘 기도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얘는 정말 너무 놀라운 삶을 사는 거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 1952년에 그가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가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하고 어느 모임에서 연설을 부탁을 받고 그가 나가서 지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가 외쳤어요. 너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나를 실패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는 이미 다, 더 이상 성장이 없지만 내 꿈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953년 5월에 그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게 되죠. 유명한 일화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무슨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뭐 무슨 큰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숨 거둘 때까지 기도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약속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우리는 박수만 치고 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